먼저 돌아오십니까? 이번 시간은 80페이지죠. 부동산 금융론의 숲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이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거는요, 평균적으로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형성이 될수 있고요. 계산 문제도 1문항에서 2문항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금융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비가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금융론은 부동산 금융하고 예, 증권으로 이렇게 시험 목차는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게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가서 뭐가 중요한지, 뭐는 알고 들어가면 되는지 그걸 알아보실 때,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게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 있는데, 요거는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 등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자금을 조달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채를 조달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분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발업자나 투자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형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냐면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갖다 활용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 등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인데 요 지분금융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조신, 리, 공까지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펀드에 대한 것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들이 모의고사 할때 펀드까지는 쓰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조인트 벤처라는 얘기죠. 예,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좀 괜찮다 그러면 대출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들어가는 형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조인트 벤처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신디케이트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아, 요 신디케이트라는 것은요. 개발업자 있죠. 예, 개발업자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자의 자금이 있죠. 예. 요 자금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이제 투자하는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투자자부터 자금을 조달을 할때 일반 뭐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를 통해서 소수의 자산가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를 좀더 쉽게 모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츠라고 해서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요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 오피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오피스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300억이라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오피스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다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운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얘도 지분금융이고요. 그럴 때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서 공모를 통한 이제 증자, 공개 모집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자로부터 이제 지분의 참여를 받아서 투자 운용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요 조신리공이 주로 활용이 되고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쓸 때는 이제 펀드 개념까지도 쓸수 있다. 그래서 종류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금융이 있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로 이 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저당 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요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얘기해요. 그리고 신탁 증서 금융이라고 있어요. 증서금융이라는 것은요, 네, 이런 얘기죠.
위탁자가 있고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고요.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가 개발업자예요. 아, 신탁회사. 는 이제 지주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주 소유의 토지를 개발할 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 요 지주 명의의 소유권이 예, 여기 있는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개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비용 공제하고 이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인데 문제는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도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동안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신탁회사가 신탁증서를 발행을 해줘요. 여기 있는 지주에게. 그러면 이 지주는 신탁증서를 활용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신탁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행되는 신탁증서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환사채라고 있어요.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고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산담보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영문을 보면요. 얘가 MBS가 되고요. 얘가 MB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AB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ABCP가 돼요. 그랬을 때 영문상에서 이렇게 B가 들어가면 다 부채,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의 의미가 이게 백의 의미예요. 이 백이라는 것은 뭐뭇을 담보로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권을,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거.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거. 그죠? 여기 CP는 커머셜 페이퍼라고 해서 어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영문상에 B가 들어가면 다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 예, 요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숲의 두 번째 길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저당 위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고요. 요거는 차입자가 돈을 대출 받고 난 다음에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예,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예, 이때 발생하는 게 우리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무조건 대출해 주지는 않고요. 여기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소득 기준에서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해 주는 예, 요걸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 가치를 기준하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몇 프로까지만 융자를 해준다. 예, 요걸 가지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보면은 금리 변동 위험이라고 있는데요. 예, 금리 변동 위험은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출 약정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이자율이 있었을 때, 예, 이게 이렇게 컸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을 때, 이자율을 나는 3%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시장 금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4.5%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출해 주고 확보한 저당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게 뭐냐면,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조기 상환 위험은요,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얘하고는 반대로 나타나요. 대출 약정 이자율이, 그쵸? 예.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 즉,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대출 약정 이자율을 4.5%로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데요. 시장 금리가 3%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입자들은 비싼 이자를 남아있는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낼 리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기 상환이 들어오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냐면요. 원래는 4.5%의 이자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수익을 기대하고 대출해 준 건데 3년 또는 5년 만에 조기 상환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고 다시 추가로 대출해 주면은 3% 이상의 이자를 못 받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출자의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을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은행이 있어요.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이렇게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요.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거든요. 찾으러 오면은 여기서 조달한 돈을 다 장기로 운영하고 있으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걸리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예, 요거는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준금리를 설정을 할 때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데 실전에서는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조기상환 위험. 그래서 요거는 지문 안에서 저당 위험이다라고 출제하진 않더라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채금융과 지분금융도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옆에 이제 우리가 수배 두 번째 길에서 저당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의 상환이 있을 때 예, 여기도 출제 빈도가 예, 항상 존재하는 법이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리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죠. 여기에서는요. 고정 금리하고 변동 금리의 성격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우리가 고정 금리라고 그러죠. 고정 이자율이라고. 예. 요거는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한 시점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고정금리로 우리가 대출해 주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대출 이자율이 결정이 될 때 이거는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위험에 대한 대가 등으로 이자율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있죠. 은행도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예금 등을 갖다가 수신을 받아서 운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이런 거 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이거란 얘기죠.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데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서의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한 1에서 한 1.2% 정도였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 4%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준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커지죠. 왜? 얘는 고정금리니까 이자율을 조정을 못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해 줄 때가 초기 이자율이 높아요. 변동금리보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고정금리는요. 이렇게 대출 초기에서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4% 이렇게 대출해 줬으면 이게 만기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예상 인플레이션을 이거 원래 계산할 때는 얘가 2% 계산하고 1% 계산하고 1% 계산해서 4% 이렇게 책정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훨씬 커진 거죠.
예,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단은 상환이 들어와도 내가 손해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이거를 조율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동 이자율에 비해서는 초기 이자율이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변동금리가 한 3%라고 그러면 고정금리가 4%. 그죠?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지문 3번에 고정금리 방식 박스에 보시면 대출기한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보다 초기 금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그걸 답으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자, 그 대신에 변동금리로 보셨을 때는 얘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즉, 인플레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고안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출 이자율이라는 게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거는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예, 3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든, 6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든, 이 조정 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게 CD 유통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픽스라고 돼 있어요. 코픽스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코픽스에 대한 종류는요, 예, 요거는 신규, 그죠? 또는 잔액. 예, 그래서 신규 기준 코픽스도 있고요.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것도 있고요. 단기 코픽스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는 정도로만 확인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얘를. 가산금리는 대출이 결정이 될 때, 그때 한번 정해지면, 예, 만기 때까지 간다. 다만 여기서 가산금리에서는요,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금리를 낮춰줄 것이고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이 금리가 가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변동금리는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고안해내는 방식인데, 그래서 얘네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정 주기가 중요해요. 조정 주기가. 그래서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조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 안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대출자가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예, 여러분들이 그 지문 3번에 변동금리 방식 81페이지 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전가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환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이제 용어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 상환이라는 것은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해서 금리를 조정할 때 우리가 모자를 씌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잖아요. 조정하면 주로 0.25%의 크기만큼 금리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상승을 시키더라도 이 정도의 예, 스텝으로 예, 조정한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0.5%포인트씩 조정하면은 빅 스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빅 스텝이라고. 예, 그래서 통상 이렇게 한도를 두고 이 안에서만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걸 금리 상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는 한번 나왔던 거죠.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이론도 낼수 있고 계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 있어요.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 있었을 때요. 여기가 종류가 세 가지거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체증 또는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가 제목이 원리금 상환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알겠어요. 얘는 원리금이 체증한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얘는 원금이 균등이니까 원리금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원리금이 체감해요. 가면서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고요. 여기 원리금은 균등한데 이 안에 원금하고 이자의 크기 있죠? 예, 이거를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고요. 이자 지급분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원금 균등을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거기다 해놨죠. 원금 균등 해놓고 체감식이라고. 예. 그러면 원금 균등은요. 저당 원금을 상환 기간으로 나누어서 일정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매 기간 말에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를 적용해서 상환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 원금 균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제일 먼저 원금부터 구해야 되는데 얘는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해야 돼요. 여기 왜 납입 횟수라고 얘기하냐면요. 상환을 매년 상환할 수도 있고 매월 상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틀려지죠. 만약에 10년 대출인데 매년 상환이면 10으로 나눠야겠으나 매월 상환이면 120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예. 그래서 원금 균등을 계산하라고 그러더라도 제일 먼저 얘부터 계산해야 돼요. 원금부터. 예. 그러면 우리 거기 예제가 있죠. 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때 거기 보면 원금을 구해야 될때 빌린 돈이 2억이잖아요. 근데 대출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인데 연 단위로 매기간 상환이니까 이거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를 구했다는 거예요? 원금을 구했다는 거죠. 원금을. 예. 그런데 문제조차 뭐를 보냐면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빌린 돈이 얼마냐면 2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2회차라는 얘기는 2천만 원을 기준한 원금이 있죠. 요게 한 번은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2억에서 2천만 원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으니까 2회차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2회차의 잔액은 1억 8천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1억 8천에 대한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5%예요. 그러면 1억 8천에 대한 이자율 5% 계산하시면요. 아, 여기서 2억이고 대출 10년이죠. 아, 그럼 1천만 원이죠. 제가 요거 잘못했죠. 예. 그래서 요게 10년이다 이런 얘기죠. 예, 2억 원이고. 예. 그래서 이 대출 기간이 거기 10년으로 돼 있는데 요게 20년이란 얘기죠. 20년. 예. 그래서 대출 기간이 20으로 해줘야, 그쵸? 예. 그래야지만, 예, 이게,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2억에서 1000만 원을 갚았으면 2회차가 됐을 때 잔액은 1억 9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 9천에 5%를 계산하시면 950이 나와요. 그리고 원금 1000에다가 이자 950 합하면은 1950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2회차, 3회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령이 뭐냐면 3회차를 계산하라고 그러면 원금 1000만 원을 두 번을 갚았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3회차가 됐을 때 우리가 잔액을 기준하게 되면은 그러면 남아 있는 게 1억 8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5%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억 8천에 대한 5%를 우리가 계산하시게 되면 이자가 900이 된다고요. 그러면 3회차에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은 원금 1000과 예900 해서 1900이 된다고요.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만약에 3회차 상환액을 구하라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 이미 두번 갚은 거예요. 그 나머지 잔액에다가 이자율만 곱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2회차니까 한 번은 갚았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잔액이 1억 9천이 되겠죠. 1억 9천에 5%가 되니까 950. 그리고 원금은 균등한 거거든요. 만기 때까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자 합하면은 1,950이 되겠죠. 요거를 표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회차가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잔액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대출 잔액은 초기는 2억이잖아요. 이렇게. 자, 2억일 때 원금 계산했더니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만기 때까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균등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의 이자 계산은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2억에 대한 5%면 얘가 1,000만 원이겠죠. 그러면 1회차 때는 원리금이 두개 합쳐서 2,00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2회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1회차 때 원금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잔액이 1억 9천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2회차의 이자를 계산할 때는 2억이 아니라 1억 9천에 대한 5%니까 얘가 950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가 1,950이 되겠죠. 그러니까 3회차를 만약에 계산하려면 이미 두번 갚은 거예요. 그죠? 1,000만 원더 갚았으니까 잔액이 1억 8천이 되니까 원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이고 1억 8천에 5% 하면은 900이 나온다고요. 그럼 얘는 1,900이 되겠죠. 이런 식의 요령으로 원금 균등은 계산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원금 균등은 상대적으로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감소하죠. 왜 이자가 감소하냐면 잔액이 줄어드니까. 그죠? 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한 게 이자가 되니까. 그래서 원리금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제목대로요. 대출기간 만기 때까지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원리금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은 융자금에다가 투자론에서 배우신 저당상수 있죠? 얘를 곱하시면 돼요. 얘를. 예. 그래서 얘를 곱해서 원리금이 나온 데다가 뭐를 공제하면 되냐면요. 이자를 공제하면은 원금 상환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알려 드리면은 여기 만약에 이 조건하에서 이자율을 우리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자율을. 그런데 원리금이 이제 2천이라고 나왔을 때첫 번째 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자가 1,0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빌린 돈이 2억이잖아요. 2억인데 1회차 이자가 1,000만 원이면 얘가 0.05가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요즘 패턴이 또 이런 거예요. 예. 아, 1회차 원금, 그러니까 원리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원금 상환액이 1천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가 이자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융자금분의 이자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자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요, 거기도 이제 계산 요건이 있죠.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대출 이자율은 연리 7%고요.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첫해 상환에 대해 원금을 물어봤어요. 단 연리 7%, 기간 20년의 저당 상수가 0.09439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원리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3억을 우리가 빌렸고요. 저당 상수가 0.09439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곱하게 되면요. 이게 원리금이 2,831만 7,9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리금이죠. 여기서 뭐를 빼면요. 이자를 빼면. 그러면 이제 원금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3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을 7%를 빌렸대요. 그러면 3억에 대한 7%의 이자를 계산하면 2,100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원금이 731만 7,900원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계산할 때는
원리금을 먼저 구하고 이자를 공제하면 원금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도 이자율을 계산하라고 그러면, 자, 빌린 돈이 3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첫해 갚아나갈 이자가 210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나누면 되죠. 나누면 0.07이 나오니까 이자율은 7%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근데 1회차를 구하라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 조건에서 2회차, 3회차를 계산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예례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득이하게 이 표를 그려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이 회차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대출 잔액이고요. 이게 원금이고 이게 이자고 예, 이게 원리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거 곱했더니 3억에다가 저당상수 곱했더니 여기 원리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2831만 7900원이 나오죠. 그럼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 상환 방식이니까 이게 만기 때까지 이 원리금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출 잔액은 초기는 3억이었죠. 그리고 이자율은 7%라고 준 거죠. 그래서 2831만 7900원에서 3억에 7%니까 2100만 원이 원금이었다고요. 그죠? 아, 이자, 이자. 그죠? 예. 그러면 2831만 7900원에서 2100만 원의 원금을 갚았으니까 얘가 731만 7900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괜찮은데 2회차를 계산하라고 그러면 그럼 3억에서 731만 7900원을 갚았다는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잔액이 2926만 8100원이 된다고요. 잔액이. 그죠? 그러면 2회차의 이자는 여기에 대한 7%를 계산하셔야 돼요. 2억 9,026만 8,100원에다가 0.07을 곱하시게 되면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2,048만 7,000원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자는 줄겠죠. 근데 원리금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원금 상환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원금 상환이 738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8만 뭐 3천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원리금은 균등한데 자 이자가 줄잖아요.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잔액이 주니까 이자가 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은 커지죠.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 계산할 때 조금 더 예,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원금 균등은 몇 회차라고 그러면 아, 몇 회차? 3회차? 그럼 2회차 갚았네? 그러면 잔액 계산해서 이자를 곱하면은 바로 우리가 원리금 계산할 수 있는데 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에서는 의미 정도.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요거 꼭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는 균등이에요. 원리금은. 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자 지급분은 줄어들고요. 원금 상환분은 점점 커진다는 거. 예,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점증식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대출자들이, 예, 세 번째 나오는 게 점증이 있는데, 점증 또는 체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대출자들이 인플레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상환을 많이 하지 말고, 예, 이월시키라는 얘기예요. 물가가 좀 안정적일 때 상환을 많이 해라. 그래서 초기 상환액을 낮춰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젊은 이 계층 있죠? 예,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가면서 상환액이 점점점 커지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하게 되면요. 초기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제일 커요. 원금 균등이.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얘가 제일 작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원금 균등이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원리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얘가 제일 크죠. 잔액이 제일 오래 남아있는 애가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억을 빌렸는데 20년의 기간으로 빌렸잖아요. 그러면 10년이 경과하면 1억은 상환한 거예요. 그렇죠? 원금이 균등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는 같은 조건이면은 전체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러면요. 중간인 5년일 때 절반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됐을 때 원금의 절반이 갚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상환은 얘가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예, 정리하실 때 그래서 거기 뒤에 그 8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그다음에 체증식에 대한 비교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차입자의 첫해 월불입액이 가장 많은 거 원금 균등이에요. 첫해 월불입액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해도 원금 균등이죠. 예. 남아있는 잔액은 원금 균등이 제일 적게 남아있겠죠. 원금 상환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요.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것도 원금 균등이에요. 제일 많이 갚았으니까. 그죠? 근데 중도 상환할 때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이 더 많아요. 왜?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이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원금 균등이 제일 빠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 그리고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중에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작아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부담, 상환 부담이 원금하고 원리금보다는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상환을 많이 받으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갚아라 이거죠. 지금 조금만 갚고 나중에 소득이 더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적일 때 많이 갚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상환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점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두 개 계산하는 요령 이런 거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 달아보시다 보면 감이 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숫길에서 이게 이렇게 가는 방식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니까 예,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예. 나중에 우리가 또 문제집 있죠? 기출이나 예상 문제집 또는 동형 모의고사 문제 할 때 이런 거 나오면 푸는 요령만 알고 있으면 대입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 중에 나오는 것들이 원금하고 원리금 균등에서 계산 문제 하나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그 85페이지에 가시면 최대 융자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암산 수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추천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죠.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주로 주택을 물어봐요. 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예, 우리가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먼저 담보 인정 비율을 활용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의 규모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담보 인정 비율은요, 예, 여기서 융자금에 구하잖아요. 예, 이거는 주택 가치에다가요. 이 비율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융자금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총부채 상환 비율도요. 여기 융자금을 구하실 때는요. 여기가 연 저당 상수거든요. 그 연소득에다가 이건 소득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예. 이거 곱하시고
그다음에 이자 혹시 내는 게 있는가? 기타 부채 있으면 공제해 주는데 요즘은 이거는 잘안 주고요. 그럴 때 여기도 계산할 때 요령이 뭐냐면 얘가 0.1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얘가 0.1이면요. 여기서 구한 금액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위에서 구한 금액의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택을 이렇게 기준으로 구할 때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예제가 있어요. 자, 계산이라고 해서 86페이지 있죠? 그럼 먼저, 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위의 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이래요. 그리고 연소득이 5천이고요. 다른 부채가 없을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봤죠? 그때 연간 저당 상수 0.1 줬어요. 그죠? 이러면 암산으로도 할수 있어요. 거기 보면 담보 인정 비율을 60% 줬죠? 근데 부동산 가치가 얼마냐면 3억이에요. 3억인데 얘60% 줬으니까 368이니까 1억 8천 용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구하는 거죠. 곱하면 나오니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구할 때 연소득이 5천이라고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50%예요. 그러면 5천에 50%면 2,5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부채가 없대요. 그럴 때 얘를 할인하면은 융자 가능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0.1이면 2,500에 10배면 얼마겠어요? 2억 5천이에요. 항상 0.1일 때만. 예. 그러면 굳이 여기서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서 계산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주의하실 점.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1억 8천이고 여기는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왜? 2억 5천을 선택하면요. 이 기준은 충족이 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기준을 초과하려고 그러면 얘는 최대 2억 5천이고 그 미만으로 대출해줘도 된다는 얘기고 얘는 최대 1억 8천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적은 걸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8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건 뭐냐면 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인데 이미 5천만 원을 융자를 받았대요. 그죠? 그러면 1억 8천 구한 다음에 5천만 원 융자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변화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저기 우리가 예상 문제 갖고 문제집 이렇게 보완을 해드릴 때몇번 푸시면, 아, 이거는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가를 계산할 때요. 상가도 똑같아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상가의 가치에다가, 예, 이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융자금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수지를 기초로 구할 수 있어요. 이때 현금 수지는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부채 감당률과 저당상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상이라고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 두 개를 해서 얘네들로 할인해 주면 돼요. 그럼 요거 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87페이지 가시면 그렇게 돼 있죠?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물어봤죠? 연간 저당상수 주어져 있죠? 부채 감당률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시장 가격이 5억이래요. 그쵸? 근데 거기 보시면 담보 인정 비율이 60% 이하예요. 그러면 5억에 60%면 3억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이거 곱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는 순영업소득이 1억이라고 줬어요. 근데 부채 감당률을 얼마를 줬냐면 2. 저당상수를 얼마를 줬냐면 0.2. 2 곱하기 0.2 하면 0.4 나와요. 1억을 0.4로 할인하시면 2억 5천 나와요. 2억 5천. 그러면 작은 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2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금이 1억이 있대요. 그러면 2억 5천에서 1억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치 기준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상가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담보 여력이 더 커지니까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도 기존에 대출받은 게 있으면 빼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대비하시면 계산 문제 중에서 하나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문제 중에 하나. 예,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게 몇 개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가늠해 보시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예, 그러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주어져 있죠. 예, 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것에서는요, 이 최근에 그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정도 기준에서 정리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예, 생김으로써 장기 이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게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따른 지급보증을 얘네가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준했을 때, 먼저 주택연금이 있죠. 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이라는 거. 공시가격이 9억 원이니까 시가가 한 13억, 14억까지도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 니은에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예, 그거 개정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시면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신탁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이 주택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분이고요. 예, 이분의 이제 부인이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사망하면은 여기 있는 부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이라는 게 민법상 상속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자녀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승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사망한 다음에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 부인이 주택금융공사에게 신탁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신탁 기간 중에는 이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의 명의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신탁 재산은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으니까 자녀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신탁 방식을 채택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주택금융공사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은 그 소유권은 공사의 소유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연금을 지급받으면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예, 채권이 있어서 추심이 들어오면 압류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월 185만 원까지는 예, 압류를 금지하도록 예, 그 통장도 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일반적으로 비소구형 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조기 상환은 가능해요.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요, 보금자리론도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기 상환 수수료 내야 되지만 조기 상환을 가능하지만 조기 상환 수수료 안 내도 돼요. 둘의 구조를 보시면 일반 보금자리론은요, 만약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 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예요. 갚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시불로 대출 받아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가면서 상환을 하니까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고요. 주택연금은요, 시간이 갈수록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잔액이 예, 주택 가치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할 대출 받는 거예요. 매월 생활비조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요.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사망하면은 일시불로 상환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되는 구조예요. 점점 증가하는 구조고 여기는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도 기억을 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시게 되면은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까지는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아직 산지연금은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주택연금하고 산지연금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이 거기 로드5에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이라고 돼 있죠. 영모기지가 주택연금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반 모기지가 보금자리론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칸에 보시면 대출금 증가이 나오죠. 그래서 영모기지는 주택연금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잔액이 증가하고 일반 모기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금융에 있을 때 두 번째 숫길까지 정리해드렸고요. 그래서 계산에 대한 거는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길이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